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해주셨는데, 예, 아, 말씀 암송과 유익, 말씀 암송의 비결과 유익이겠죠. 예, 잘못 제가 적어서 준 것 같아요. 말씀 암송과 유익의 비결, 뭔가 이상하죠? 예, 말씀 암송의 비결과 유익. 예. 그렇죠? 예. 제가 잘못 드린 건데 그대로 옮겨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성경 암송. 저희는 어원화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암송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모든 양육반에서 암송하고, 우리는 한 주간에 한 구절씩 암송하죠. 제가 2001년 8월 12일 주일부터 한마음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바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송을 하루에 한 구절씩 처음에 했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한 구절씩,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우젤, 예, 골드 아커백에 있는 그 교회, 독일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요? 독일 교회. 예. 그 교회가 본당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에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다 우리가 본당만을 썼으니까 새벽에 쓰고 수요일 저녁에 쓰고 주일 2시간 쓰고 처음에 그렇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구절씩을 암송했는데, 그 계단을 올라올 때 새벽기도 오는 성도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암송하고, 예, 가다 보면 이렇게 한번 중간 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암송을 왜 해야 될까요?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성경을 암송하라는 명령이 있는가? 직접적인 그런 명령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따르라, 또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말씀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 이것이 말씀 암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요? 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예,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또 주님 나라에까지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하죠.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말씀을 우리 안에 섭취해서
그 말씀 원에 그대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예, 이것이 암송입니다. 이 암송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성도들이 어느새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거나 귀찮은 일이 되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일상화돼서 우리 신앙적인 표현에서 너무나 일상화돼가지고 그 유익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나아가서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거나 암송을 한 구절씩 하는데 전혀 유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암송하면서 정말 진실로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암송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손 안 들겠죠? 예, 안 들까요?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깜짝해 보세요. 진짜 나는 잘 모르겠어. 아, 그걸로 나는 정말 복기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 뭐 손 들고 싶은 분 들으셔도 괜찮아요. 정말이세요? 진짜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유익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아니면 잘은 모르겠어요. 네? 많이 외우세요? 예? 네? 조직적으로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매 주마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또 아이들하고 공과를 하거나 할 적에 외우는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외우고 또 제자훈련할 때 외웠죠? 그죠? 예. 그때는 몇 주 했었죠? 25주보다 더 했죠? 32주 했죠? 아, 그러니까 전이면 32주예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 32주면 64구절 외운 거죠. 그때 다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어요. 오케이. 근데 조직적으로 외우자는 뭐냐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내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번 외웠느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잠언 3장을 외우겠다, 11에서 11장을 외우겠다거나 아니면 10편, 23편, 1편 아니면 51편, 16편, 18편, 23편 아니면은 예 어떤 부분 그렇게 외워보셨어요? 아니면 좀 짧게라도 그런 시도는 못 해봤다. 근데 주어지는 대로 외우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익이 있었다. 외울 때는 완전히 외우시나요?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시나요? 완전히 외우려고. 그러니까 주르륵 나가는. 제가 이제 RPM을 좀 높인다. 완전히 외웠다는 것은 RPM이 한 1.2 정도 되면 완전히 외웠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의 속도를 추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면 생각과 순간적으로 경쟁해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연극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대사를 외워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책 읽는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은 연극 배우 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예. 마치 날 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말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수가 노래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 암송은 이 생각의 속도를 초월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그 유익을 알면서 그 목표를 가져야 하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절로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하면요 영어 꽤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 근데. 그리고 저쪽에서 잘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본능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의사소통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잘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듯이 얘기가 돼야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 요한복음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15장 7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원하시는지 또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왜 그게 유익한지 저는 이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할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는 가지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입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 증오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죠?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DNA를 퍼뜨리고 생명의 자녀를 낳는 그 열매를 맺는데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솎아버려야 돼요. 가지치기예요. 그러죠? 이 데드 엔드인 가지. 예, 더 이상 끝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접붙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열매가 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통로와 공간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죠. 그렇게 한번 깨끗해졌는데 그게 다 끝난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계속해서 그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비어 있어야 되겠죠?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보되어 있는 길과 같은 거예요. 길. 그죠?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요. 매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빨리 돼. 은혜가 빨리 돼? 네. 그렇죠. 은혜가 빨리 와. 그리고 우리가 금방 그 수위가 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한 수위가. 지혜가 떠오르고 영감이 있고 결단이 생기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생명의 힘이 차올라요. 어느 때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처럼 그 상태가 계속 도달해.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한 달 한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코로나 걸려서 한 주 누워있었고 누워있는데 골치가 너무 아파 성경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했어. 그리고 나고 나니까 억울해가지고 놀러 갔다 왔어. 예, 갔다 오다가 또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한 3, 4일은 예,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갔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처럼 6주 만에, 8주 만에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은혜가 돼,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뭐 계시록이 막 하늘에 열리고 막 열린 문이 어떻고 막 복잡하고 막 몸은 막 피곤하고 좋겠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뭐가 은혜가 돼? 그냥 찬송이 조금 은혜가 됐어. 찬송이. 왠지 예, 가슴에 와, 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가슴에 좀 와다. 그지만 말씀은 안 통해. 제가 예,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예, 예배당에 사람들은 많이 나와 있어. 갈급함은 있어요.
갈급함은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을 뭘로 채울까? 뭘로 채울지를 본인들이 몰라. 그러니까 재밌게 하고 멋진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정말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원투가 해부해서 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면 아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말씀이 풀리면 1분 안에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은혜를 줄 방법이 없어. 디즈니 만화를 틀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과의 접촉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일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인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재고가. 즉 현재 진행형인 활성화된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지가 막혀버려서 데드엔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힐 말씀의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얼굴이 맹숭맹숭해요. 말씀이 들어가도 맹숭맹숭해요. 어느 순간인가 막혀 있어요. 뭘로 막혀 있어요? 상식적인 생각들로 막혀 있어요.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초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 상식이 딱 막고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환영하지가 않아요. 환영받지를 못해. 그래서 좋은 줄도 모르겠어. 그냥 귀찮아. 힘들어. 예. 목사님이 뭔가 의도가 있나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그 길이, 통로가 비어져 있고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상태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비그리스도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붙어는 있어. 회복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오래되면 그 가지는 찍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가지치기를 또 해야 돼요. 예, 말씀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따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나는 말씀 암송 잘 안 돼요,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필요성을 몰라요, 바빠요, 뭐 여러 가지.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로 그걸 대신 막아버리면 말씀이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앉아 계시면요 말씀이 들을 자리가 없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다 보면요 말씀의 자리가 비워져요. 말씀의 자리가 비워지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오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죠? 예. 말씀의 원줄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정말 좋은 것들이 그와 함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막아놓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빈곤해지고 그리고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쉽게 기도가 업로드되고 다운로드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자연인의 생각과 메모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말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데도 왠지 뭔가가 걷더라. 그것은 말씀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문영이, 내가 사랑하는 문영이 집사님이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우리 교회의 소원과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아까 기도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 로마서 5장 6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오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흠없고 순결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순간에 아, 그 뒤에 구절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죠? 예, 그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구절은 나오고 뒷구절은 이제 일반적인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를 했으니까 그게 잘 마무리가 되지.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면 다른 얘기를 붙인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 얹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꼬여 이게 그러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게 돼요. 그죠? 싫어하게 돼서 그냥 내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상하고 지루해지고 기도가 별 의미가 없어지고 뭔가가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울컥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말씀은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길을 뚫어 계속 뚫고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중 조건입니다. 예? 그죠? 더블 컨디션.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접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도 주님께 접속하려는 의지죠. 그죠? 예. 내가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듣고 이해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접붙여져야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예? 그 DNA를 가진 줄기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그 가지 조각 갖고 뭐를 할 거예요, 거기서? 무슨 포도가 열려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결정적인 첫 번째 조건은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접속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접속 키를 누르는 거다. 일단 온 스위치를 올려야 전기가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무슨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아니 나는 책 보듯이 신앙생활해요. 책 보고 그건 정보, 지식적인 깨달음.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냥 책 한 권 읽고서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난 성경책 언젠가 한번 읽었어. 그리고 일생 그냥 혼자 살면 돼. 그럼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에게 접속되는 것. 예. 그렇죠? 예. 그와 어바이딩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서 머무시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첫 번째 컨디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죠.
그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죠. 그렇죠? 말씀의 수액이, 영양분이 공급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조건, 그게 뭡니까? 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상호작용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한사코 접속해 들어가서 접속키를 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머물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공간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공간을 확보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액을 그대로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를 외워야죠. 일단 뭐 다른 만 가지를 떠나서 노래를 못 외우고 노래를 잘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가수님 있죠? 없죠? 없습니다. 외워야지. 노래 외워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죠? 약속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비밀도 있고 또 도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일들도 있어요. 그 수많은 그 말씀 안에는 문장으로 보자면 예,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부문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 안에는 영광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요? 머리로 스쳐 지나간다? 가슴으로 스쳐 지나간다? 근데 이것을 암송에 두는 거예요. 암송에 두는 거야. 그 암송은 의학적으로 기억 세포 속에 잠깐 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담기고 존재에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재 안에 말씀을 오래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시도가 암송입니다. 암송이에요. 말씀을 왜 암송하는 거죠, 그러면? 예. 포도나무 가지에게 너는 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그래서 왜 수액을 그렇게 영양분을 그렇게 온 몸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글쎄 나는 포도나무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왜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오하나무에 배지 주니까. 그렇죠. 당장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만 우리 어른들은 왜 암송하죠? 주일마다. 한 주간 암송하면은 여러분 누가 상을 주나요? 못하면 창피를 받나요? 그러지 않죠. 왜 암송하나요? 우리가 왜 구원 받았나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이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고요? 풍성히 거하고, 풍성히 거하고. 근데 읽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지나가 버렸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지나갔어요. 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가 뭐였고 뭐가 뭐였다고? 아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생명과 평안 좀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암송해요. 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앞뒤 말씀과 함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암송되어 있으면서 예, 스스로 오토매틱 메디테이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기억에 뭔가가 깊은 곳에 기억이 담기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깊이 담기면 그 상처가 그 아이의 성품을 유도해내고,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것과 좋은 창조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담기면 그 안에서 저절로 풀어지죠.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이 배우면 사춘기 때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정서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릴 때 뭐 누구 딸, 예수님 딸,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대답하던 애들이 갑자기 말도 적어지고 방문 걸어잠그고 음침해지고, 야 저거 어릴 때 하는 거 다 소용없어. 소용없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 시기를 살짝 지나가면 그 근원적인 메모리가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고 암송하고 그런 애들, 예,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가 지나고 나중에 봐서 누가 와서 간증할까요? 그 아이들이 도로록 나와서 도로 간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있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라고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예. 여러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바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관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느냐, 죄인의 곁에 길에 서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뿌리에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시간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위기의 남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예, 시편 119편 176절에 걸친 말씀이 8가지의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익을 창조부터 완성까지 그리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유익이 되는가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뭐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뭐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노인보다 지혜롭고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환난 중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말씀, 수많은 게 말씀들이 있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말씀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두었나이다. 그건 뭘까요? 예, 죄는요 말씀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말씀은요 우리 안에 초자아를 이룬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 얘기는 또 우리 양육반에서 한 얘기니까 예, 설명할 길은 없고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이루는 본능, 이성, 감정, 의지, 그런 자아를 이루는 일반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초자아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죄와 은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죄는 우리의 자아를 조정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자아로부터 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내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자리를 선점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식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겹치지 않는 메모리예요. 초자아는 자아와는 다른 메모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지식량이 줄어들거나 내 영어 실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 비즈니스 그런 아이디어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건 초자아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 메모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 메모리를 불러오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게 상위 메모리, 즉 초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우리들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죄를 갖다 불러와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면 죄가 우리를 까부르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말씀이 자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버지에게 말하죠. 자녀에게 먼저 네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 피기 전에는 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가 입을 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잔소리, 개똥철학 나오죠. 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인마 너 보니?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아, 참 잔소리가 또 시작된다. 그리고 본인은 금방 한 얘기처럼 하지만 벌써 한 100번은 들은 이야기죠. 예, 늘 같은 얘기를 또 들어요. 그 있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상식적인 이야기. 개똥철학이죠. 자녀들은 영향 절대로 받지 않아요. 거기에 영향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요, 그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말씀이 아빠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그러면 뭐예요? 기도도 상식적으로 하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고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다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벌써 은혜가 돼. 자식들이 우리 아빠 영성이 보통이 아닌데 곱백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모에게도 갈 길이 멀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상식적으로 야, 미스터 사탄, 생각해봐. 지금 상황이 지금 말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그냥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려고 말씀으로 딱 들이댄 거예요. 야, 어떻게 여호와 증인 같아요.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안에 대답된 일타강사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죠. 준비된 쪽집게 해답이 딱 되어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원리적인 이야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규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서 온갖 상식적인 얘기와 그리고 감정 섞인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대화를 하게 되겠죠? 마귀가 영향을 받아요? 전혀 안 받죠. 예. 잠언 7장 1절 3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대로 있는 대로 새기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고요. 어떻게 마음판에 새길까요?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66권을 매번 검색해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핵심적인 말씀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연결되죠. 우리들의 메모리라는 것은 예, 부분과 편린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그림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예. 2013년에 있었던 일 여러분이 다 기억해요? 못하죠.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아, 그 기억이 몇 가지 포인트가 살아나면서 그게 그림을 회복해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재생시켜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해 놓는 거예요. 자, 말씀 암송이 나는 어려워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손을 들어보세요. 네. 기억력의 문제로 암송을 얘기하시는 분들. 네. 나는 물건을 잊어버립니다. 열쇠, 시계, 지갑, 카드, 그리고... 네.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독일에 와가지고 집을 얻고 그 다음에 뭐 또 금방 차를 샀는데 그래서 동네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집을 잊어버렸죠. 아 진짜예요 진짜. 예. 거의 20년이 됐지만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예, 경찰서에 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집을 알게 되었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노래도 기억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상처받은 것은요, 예외 없이 아무리 어릴 때이지만 다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칭찬받은 거, 격려받은 거, 내가 상받은 거 다 기억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력의 차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고요. 예, 기억력의 차이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한 사람이 뭐 40패스를 한 사람이 법전을 좀 더 많이 외웠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걸 다 외우지 못했다. 그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기억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원적인 기억력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그 기억력 안에서도 뭔가 다른 것의 기억을 많이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거나 아픔이 많거나 또 그런 거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을 거예요. 기회가 적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전에 그 LA에 있는
하정현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부목에서 우리 교회 와서 큐티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홍 립스틱이라는 노래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분홍 립스틱 노래가 들렸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그가 영접했나 봐요. 뭐 군대 시절에 생각이 났거나 첫 데이트에 생각이 났던지 분홍 립스틱. 근데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입에서 흥얼거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일 읊조리지 못했는데 그 우연히 들어온 그게 내 메모리하고 궁합이 맞아버리면서 내 안에 종일 그 말이 됐다고요. 저희가 어머니 학교를 한 십몇 년 전에 했는데 뒤풀이를 했어요. 한경 은사님이랑 그 멤버들이 했는데 그날이 10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노래하세요 저보고 그래요. 지금보단 좀 젊었으니까 무슨 뜬금없이 무슨 노래래요? 그랬더니 이용의 잊혀진 계절 노래를 하려는 거예요. 저도 그 노래를 옛날에는 알았어요. 근데 거의 뭐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한 번도 안 물어본. 근데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이 나더라고. 끝까지 생각이 다 나. 예, 중간에 조금 까먹은 게 있었지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누가 막 시켜서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내가 자연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생각보다 오래가 있어요. 난 그걸 일부러 놀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다른 것도 다 까먹는 마당에 그거를 내가 기억하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잡 메모리들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죠? 예. 말씀을 암송하려면 우리들의 관심의 길을 막고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치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모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억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바쁩니다. 예, 예. 요새 교회에서 잘 못 배웠는데요. 제가 좀 바빴습니다. 글쎄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 즉 배설하고 먹는 일, 숨쉬는 일, 이것은 바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바쁜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동차를 타면서 주유하는 일, 점검 받는 일, 신호를 지키는 일, 이것은 바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내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일, 아내와 남편, 자식을 돌보는 일, 부모를 돌보는 일, 이것도 바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바쁜 범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여러분이 이 말에 상처를 받는다면 글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요즘 그 성도님 잘 안 보이는데 요즘 바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분이 바쁘니까 요즘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거예요. 예, 배설은요, 바빠도 드리는 거죠. 그죠? 드린다. 바빠도 하는 거죠. 기름은 바빠도 넣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쁘다는 말은 쓰지 말자.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요즘 제가 바빴어요 라고 말하지는 맙시다. 그건 다른 범주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하는 것은 이 암송을 어느 범주에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맞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성경 암송하느라고 2만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거야. 그래서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어.
성경 암송하라고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다가 난 인생을 허비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그걸 봤을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내가 쓰라고 해도 쓸 드라마를 왜 그렇게 편을 바꿔가면서 계속 봤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운전하면서 그렇게 늘 분노에 사로잡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가 아니지. 그 다음 우리의 저항은 뭐냐면 나는 너무 게으르고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대고 자면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암송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 옥중서신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너무나 쉽게 사랑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채찍질합니다.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걸 거야. 뭔가 내가 정성이 들어가고 나의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돈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다 사랑도 흘러가게 됐다, 그렇게 믿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예배당까지 나갔는데 주차 자리가 안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멀리다 세우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데 기쁨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아침에 봉사하러 일부러 일찍 나오는데 내 자리는 다 누가 차지하고 나는 멀리 세우고 걸어간다. 그래서 10분을 더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분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루해 보여요.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죠. 성경이 지루하다면 이미 사단은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말씀 암송하는 게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벌써 사단이 많은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루한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지금 네 번째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 여러 번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송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이 멎었어요. 네?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CPR로 갔다가 아까 올려, 빠방, 올려, 빠방 두 번 하고 안 됩니다. 시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다시 시도하죠. 다시 윙 올려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릴 때까지. 안 그러면 죽는 건데. 여러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나는 너무 늙어서 진짜로 기억력이 좋지 않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좋고 젊은 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하게 될까요? 더 하기 어렵죠. 더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이민희 장로님 얼마 전에 치아 수술을 우리가 중보하고, 예, 그래서 지금 심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고, 그래서 피가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수술하다 어려워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수술을 잘 하셨고요. 예, 치아를 뭐, 예. 그리고서 이틀 있다가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민희 장로님, 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다 암송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나요? 예, 사도행전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 아마 82세인가 그러십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하시는데, 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필요한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매일 성경 읽는데 일곱 번째 왜 외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하면서 읽는다면 무한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한 번을 통독하면 성경의 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폭을 얻고요. 그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암송한다. 그러면 깊이를 얻습니다. 무한한 깊이를 얻고 열매 맺는 풍성함을 얻습니다. 아홉 번째,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면 교만해질지 몰라.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십시오. 말씀을 암송해서 교만해진다면 엄청나게 교만해지십시오. 근데 정말로 그게 걱정이 된다면 또 교만을 경고하는 몇 가지 구절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암송의 이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시면 일어나셔서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평상 설교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그러나 암송의 이점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말씀은 죄와의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잘 막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해내면 죄가 내 안에서 뭔가 발효하고 발화하고 발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십시오. 예수님은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기록되었으되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암송의 유익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토매틱 메디테이션이에요. 자동적인 묵상이 되면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요, 큐티하다가도 뭐 조금만 꼬이거나 복잡하거나 그러면 어렵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싫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암송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암송의 유익은 성령께 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암송을 통해서 성령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도구를 좋아하죠. 예, 그래서 뭔가 망치도 사고 뭐도 사고 꿀도 사고 그래서 공구 가게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바쁜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겠지만 예, 그래서 도구를 좋아하는데 성령께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는 대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어떤 다른 사인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권혁범 집사 간증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큐티하면서 매일 큐티하면서 그때마다 답을 주셨다. 간증이 놀랍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는데 말씀 암송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준비하게 합니다. 그 앞에서 암송 시범을 보임으로 길을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준비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시간을 아끼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말씀을 암송하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 자녀들이나 자녀들이 있다고 할 적에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또 잔소리나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가 안 통한다고 입을 꽉 다물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 같이 암송을 해도 좋아요. 차를 타고 오면서 암송을 처음부터 시도하는 건 굉장히 운전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리뷰를 하는 것은 좋아요. 리뷰를 하는 건 좋아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그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그렇게 이번 주 암송 구절 암송하고 뭐였더라 앞에가 내 의인가 내 공이었나? 아니면 뒤에가 의인가 공인가? 뭐가 앞이에요? 내 의가 앞이지. 예. 그렇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이번 주 암송구절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암송구절들이 살아있는 거죠. 예, 운전하면서 여러분 리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연착할 때 여러분 뭐 하시나요? 뭐 하시나요? 아, 노트북을 꺼낸다? 노트북을 꺼내도 마땅치 않아요. 뭐 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요, 우리가 시간을 구원할 수 있고 부활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말씀의 교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녀를 훈련시키는 어머니나 아빠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교회에 대한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드러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을 거예요. 그럴 거를 왜 교회를 왜 다녀? 아이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런 교회 상식 얘기를 듣는 것은 아이들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는 풍성하고 깊은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내가 말씀이 안에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서 대표 기도할 때도 와가지고 말씀에 의거한 예배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하자.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거하는 기도하지 말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순장님, 안내자, 반주자, 특송자 그렇게 열거하는 기도하지 말자. 예? 왜냐면 보좌로 단번에 올라가는 거, 단번에 올라가. 그러려면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단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인 오가나이제이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풍성하고 깊은 예배. 여덟 번째, 암송의 유익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응답해 주시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행복한 가정생활입니다. 서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100번이면 100번 서로 상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부생활 10년이면 10년의 상처가 있고 20년이면 20년의 상처가 있고 30년은 30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처 대신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예, 이제는 어린 믿음의 가정에 가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이건 내 생각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참 깨달았는데요. 얘기하니까 다 은혜가 돼요. 장로님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도 은혜가 되고 거기 있는 모두가 은혜가 돼요. 근데 제 생각인데요, 얘기를 하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이제 두 달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까, 우리가 말씀을 새겨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 가지 뭐 피트니스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뭐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린 변함없이 365일 말씀 묵상하고 한 번 통독하고 그리고 추가로 암송을 하겠다. 내가 암송을 적대시하거나 암송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암송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전부 다 교회에다가만 관심이 빠져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쪽박을 차게 되거나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천번 만번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를 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메모리들을 청소해내고 우리들의 관심을 분명히 세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로 작정 보십시오. 39절까지 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복음이고 논리적이어서 암송하기도 아름답고 암송해도 아름답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5장, 6장 한 장씩 해가지고 암송하면 되고요. 한 장이 길면은 절반으로 쪼개서 암송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시편에는 암송하기 좋은 구절들이 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장들을 여러분이 작정하고 암송을 한번 마음에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통째로 암송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만 암송해도 좋고요. 4장만 암송해도 좋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만 암송해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암송을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팝송을 몇백 곡 암송했습니다.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세광에서 나온 팝송집 한 세 권 정도 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됐느냐? 유행가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 예,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들은 그 어려운 이태리어, 불어, 독어 그것을 전부 다 이 레지타티브까지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한자도 틀리지 않게 마치 자기 나라 말처럼 노래합니다. 야, 천재적이다. 그런데 메모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잖아요. 그거 틀리면 직업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러한 컨디션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66권 목사 전도사처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말씀 암송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저도 다짐하고요. 여러분도 다짐하고.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